인사. 안녕하세요, 오동원입니다. 노래 뭐 했었지 동원아? 브라이언 맥나잇의 Father라는 곡입니다. 한번 가볼까? Father, I need you now. Don't you know where to be found? And I don't know which way to turn. If you're so far away, too far to say, today be strong, tomorrow will be long. To the one who stands for the Father, I need a voice. Must my heart be cold as ice? Will the people follow me? When you're so far away, too far to say, today be strong, tomorrow will be long. To the one who stands for you, it's true that since you're gone, since the rise to be sealed, another spirit be revealed. One who challenges our every God, not a slight chance to take a look inside my head. All I'm losing never come in. Tell me you hear me. Okay. 자,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제가 이 노래를 택한 이유는 제가 조금 원래 좀 고음을 많이 부르는 보컬인데 그걸 보통 중음 좀 중음에서 조금 높은 음역대에서 시작하는데 그 소리들이 이제 발성 연습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한 노래들은 그나마 이게 계속 만들어가면서 하니까 괜찮은데 처음부터 중음으로 갔을 때 시작했을 때가 그 위치들이랑 소리가 잘 안 잡으니까 그 상태로 시작해버리고 뒤끝마무리까지 이제 항상 불안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데다가 저한테는 사실 이게 엄청 높거나 그러지도 않은 곡이어가지고 힘도 싣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사실 요즘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소리기는 하지. 네. 요새 나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래도 조금 힘이 있었다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가 더 이렇게 많이 가는 것도 있고 내가 이제 너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래도 꽤 이제 봤으니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원래 뭐 다들 그렇겠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는 것도 알아, 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그래서 안 알려준 것도 아니야. 맞잖아. 그렇죠. 하지만 못 버려. 왠지 알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못 버리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미련이야, 미련. 나는 이걸로 완성되어 있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소리가 나한테 들어오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무너질까봐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동원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여기도 마찬가지. 또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N년차 보컬들이라고 얘기할게. 이건 연차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 뭐 1, 2년차는 연차라고 하지 마. 3년에서 5년, 10년 이렇게 한 연차 보컬들한테 하고 싶은 말 뭐냐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발성과 노래는 별개야. 그 노래라는 건 결국에 음악적 센스를 얘기해. 음감이라든지 리듬감이라든지 아니면 노래에 대한 곡에 대한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경험해왔던 그런 음악적인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걸 발성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웃긴 말로 생각해서 본인이 지금 소리나 이런 거에서 만족을 못하고 문제를 느꼈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에서의 문제가 뭔지 알아? 머릿속엔 더 있는 거거든. 내가 지금 내는 이 소리보다 더 무언가 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결국에 갈증은 느낀 거야. 뭐가 문제인지 알아. 근데 새로운 걸 배우면 지금 이거마저도 이상해질까 봐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답을 줄게. 당장에 이상할 수 있어. 왜? 부딪힐 테니까. 새로운 것과.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 부딪히는 시간이? 잘 모르겠어.
부딪히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뭐랄까 본인들이 머리가 좋은 겁니다. 무슨 머리가 좋냐면 내려놓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 미련. 버리지 못하는 미련.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니까? 사실 한소미하고 비슷한 케이스야. 그지? 어떻게 보면 소개내는 거는 한소미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들은 재밌게 얘기를 하면 내가 레슨한테 그런 말 많이 하죠. 뿌리, 줄기, 가지. 노래를 너무 줄기 가지로만 부르고 있는 거야. 뿌리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날아갔을까? 아니야. 뿌리는 단 한 번도 날아간 적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지. 그럼 이 뿌리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동원아? 충격욕도. 원래 내야 되는 뿌리의 용량보다도 더 큰 용량을 갑자기 확 줘갖고 각성시키는 법이야. 뭘 못 보는 줄 알아? 아, 근데 내가 이걸 또 하면은 내가 원래 또 내가 음역이 여기까지 됐는데 이게 떨어지는 걸 알거든, 또 음역을. 음역도 좀 떨어지고 나는 지금까지 노래 좀 그래도 좀 편하게 부른 것 같은데 같은 노래를 불러도 좀 힘들거든. 그러면 아 내가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무슨 답변을 해주냐면 딱 두 글자를 얘기해 줄 수 있어. 족가. 나중에 영원히 잃어버릴래? 지금 잠깐만 빨리 고민하고 끝낼래? 너도 신청을 했지만 너를 여기다 보내준 사람이 있죠? DNA 이런 지금 이런 상태의 보컬을 좋아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항상 얘기했잖아 방송에서. 얘들아 이건 좋은 게 아니야. 나중에 결국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근데 그 문제는 누가 제일 잘 알아? 사실 동원이의 지금 상태 정도면 위험수위야. 이제 위험수위야. 점점 내추럴 톤마저도 사라져가는 중이야. 예를 들어볼까? 너 그냥 아예 생 진성으로 동 여기를 키로 해갖고 애국가 불러봐. 동해물과 띄우지 마. 생 진성이라고 얘기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계속 무궁화 삼천리 하려강사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중간중간 위태한 소리들이 들려? 그럭그럭그럭부터 시작해갖고 위태한 소리들이. 이거 내가 볼 때 앞으로 1년이야. 잘못 내면은 소리의 유통기한 1년이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흔히 얘기하는 아예 가성으로 가버릴 거야. 잘못하면 요번에 잡아야 돼. 각오 됐어? 5박 6일 동안 자존심 버릴 준비됐지? 그거 하러 왔는데. 자, 해봅시다. 재밌는 거 해볼까 또? 네. 지금 현재 시각 12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12시 반이에요. 아침 아니야. 우리가 7시부터 시작했나요? 예. 네. 5시간 반째입니다, 지금. 나중에 편집된 거 보면 사람들은 모르겠지? 이렇게 오랫동안 한지.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시간 12시 반. 12시 45분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이따 와봐요. 자, 나 한번 따라해볼까? 그냥 진성. 맞아. 찍어! 근데 보단 단타로 찍을 거야.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오케이? 계속 열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슬슬 지쳐오지.
아 이런 거 안 쓰는데. 그치 죽어도 안 쓰지 요새.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그 찝는 거. 어 찝었다가 다음을 크레센도로 이어지는 느낌이야. 얘 힘으로만 해야 돼. 일단 두 번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리죠. 아홉. 최대 잡아. 열. 열다섯 번 열어줘.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잠깐 쉬어주고. 아...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흠이야, 흠. 어, 마이크. 어, 좋아. 이건 30번. 시작. 하나, 가성으로 올라가면 안 돼. 진성으로 가야 돼. 어, 어 더 들어야 돼. 더 안 돼. 어, 더. 더 끌어내. 어, 더 끌어내. 더 답답하게 끌어내. 얘 성대가 가지고 빠져나가는 소리 있어야 나는 거 들려요? 이 정도 앞도 못 버티는 성대가 된 거지. 어. 계속. 더, 더 할아버지처럼. 어, 괜찮아. 비싸다. 네, 그냥. 어. 더 들어가 봐. 네가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비싸게 안 날 수 있어. 괜찮아. 아니야. 가속으로 하지 마. 자동으로 자꾸 굴러가는 거 느껴져? 안 가게 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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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만 더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여섯 갈 거야. 계곡 다섯 번. 마지막 한 번은 최대한 길게 해줘. 마지막 한 번은. 잘했어. 자, 15부터 다섯 번만 하자. 자, 이 친구에게 어떤 집합을 지금 잠깐 만들어놨습니다. 여러 집합을. 자, 좋았어. 좋아. 열 번만. 시작. 이거야.
하. 마시는 호흡이 왔다. 마시는 호흡 깊게 해주면서. 하. 그렇지. 마시는 호흡 깊게 한 번 더. 하. 한 번 더. 하. 한 번 더. 하. 자, 지금부터 발음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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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는 것보다 좀 잡고 있어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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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어깨 내리고 호! 호! 애국가를 불러볼까? 이도 소리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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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지 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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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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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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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마시고 호! 호! 버텨줘야 돼. 괜찮아. 비싸지 않은데 상관없어. 허! 어, 잡아주려고 노력해봐. 허! 허! 잡아줘. 시작.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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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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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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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허! 허! 허허허 둘, 셋, 넷. 허허허 차라리 할아버지 소리를 내는 게 더 나아. 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한 번 더 부를 거야. 올라갔을 때 날릴 것 같다 보이면 차라리 할아버지 소리를 내버려요. 시작.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내려올 때도
감 좀 잡았지? 다시 처음부터 갈까? Father, one. Father, I need you now. But you know where to be found. 널 피지 말고 좁혀. And I don't know which way to turn. If you're so far away, too far to say, today be strong. Tomorrow will be long to the one who stands for the Father. I need a word. You said that every knee was bowed when the pieces divide me high. When you're so far away, too far to say, today be strong. Tomorrow will be long to the one who stands up for the God, standing up again as I cut the voice of destiny, speak to Moses and my people free, or will rule and reign forever. 이렇게 하니까 안에는 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어, 상관 없잖아. 아, 이 느낌이구나. 어, 그러면 이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물어봐. 저는 이게 좀 목이 쉬었을 때 느낌이고, 뭔가 텅데 부어가지고 그냥 혼자 붙었을 때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럼 물어봐 이제 어땠는지. 직접 물어봐 사람들한테. 와, 어땠어요? 먼저 말해 주시면. 아, 와, 훨씬. 저는 좋았어요. 날아가지 않지. 네, 아까보다 네, 훨씬 잡아주고 전해지는 그 에너지 자체도 확실히 전달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집중이 확대. 네, 집중이 확대고 톤도 느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안에서 그냥 제가 스스로 소리 모니터링할 때는 소리가 훨씬 작아졌거든요. 느낌이. 밀도가 높아진 게 훨씬. 밀도가 높아진 거. 너는 퍼트린 거잖아. 아까 네. 그냥 일부러 소리. 퍼트리는 게 아니라 밀도를 높여야 되는 거야. 아 맞아. 어 소리는 밀도를 높여가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가봐. 파더 처음부터. 파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네 숟갈 하나만 더 바꾸자. 하나만 더 보자. 나 따라해봐. I. Hi. Hi. 너는 Hi 이렇게 말하거든. 내가 원하는 건 Hi. H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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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더 그냥.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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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I don't know which way to turn. 할 수 있어! 턴! 할 수 있어! 턴! 턴! 넘어간 걸 얘로 잡아. I don't know which way to turn. 턴! 턴! 할 수 있어! 해봐!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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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있어! 턴! 날리지 마! 덜 건드려도 되긴 해. 건드리는 데는 여기야. 어, 건드리는 데는 여기야. 파보다 파. 내 소리 들어. 여러분들 내 소리 들어봐요. 너가 파 해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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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리 들어. 파. 어, 들어와. 아 여기 아예 안
어. 더 번체는 여기야. 네 목은 여기야. 거기야. 걸쳐. 어. 거길 걸치는 거. 거길 모아. 거기야. 거기야. 그래, 거기야. 어. To the one who stand for the Father. 거기야. I need a word. 놓치지 마. Must my heart be cold as ice? 놓치지 마. Will the people follow me? 뭐야? When you're so far away. 뭐야? 그대로. To fight to save. 그대로. Today be strong. 공으로 가서 더 모아. Tomorrow will be long. To the one who stand up for their God. Standing up again. Yeah, 하지 마. Standing up again. 할 수 있어. Oh, again. Standing up again. Standing up again. 자, 이거 다시 한 번 알려줄까? 겟 올리고 네. 여기를 베이브라트 한다고 생각해봐. Standing up again. 좀 더 깊게 해줄 수 있으면 더 내려올 수 있어. 이해됐어? 그럼 오히려 얘가 열리잖아. 비브라토니까 여기서 하려고 노력해 봐. 그럼 열려. 하나 둘 셋. Standing up again. 자 여기서 이제 네가 뭘 고쳐야 되는지 하나 나왔지. 네 비브라토 항상 여기 있어. 네 비브라토 이제 항상 여기서 해. 억지로라도 여기서 해봐. Standing up again.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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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외국 가도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어 르고산 트레이야 괜찮아 마르고 마르고 마 마르고 달 타 타 타 타 토로 하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이 힘들을 안 썼기 때문에 화상했는데 왜 이렇게 이질적이지? 그래 너 되게 웃긴 거 알려줄까? 딱 이거는 어 네가 원래 쓰던 소리 쓰려고 해봐봐 안 되겠죠 해봐 와 와도 근데 섞였지 언니 좀 나 아 근데 그렇게 내고 나니까 이게 너무 느껴지니까 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예, 이걸 후리합니다 아, 이 느낌이구나 아, 알겠어?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근데 아직 첫날이야 네. 이제 잡아가면 돼, 더 뭘로? 밀도 있게 어, 더 밀도 있게 위치 잡아서 잡아가면 돼 상대로 그 진성을 하고 바이브즈 내리고 이거 빼버리고 어 그거 마블로 하고 그치 아. 계속 그 작업해야 돼 이제 아, 알겠어 어 그리고 위해서라도 홈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 그렇지 아 이게 땜핑은 얘가 아닌 얘가 밀도가 높아진 게 땜핑인거야 이게 땜핑이 더 있게 들리는 거지 안에서는 진짜 작게 들리는데 자 여러분 와, 옛날부터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발성은 내 귀에 작게 들린다 어 이해됐어요? 내 귀에 크게 들리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가 소리 내면 내 소리가 작게 느껴져. 이 옛날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생각 한번 잡아줬었는데 이게 그리고 막 피드백을 따로 그거 안 해줘가지고 또 똑같이 가버린 거야. 맞나 하다가 또 어차피 다음날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 잡고 가. 내려와도 글로 오는 거야. 아, 지금은 이렇게 올라 내려가다 이렇게 가버려서 이렇게 어. 난 거예요. 아 이제 잡는 느낌이 난다. 어. 내려왔을 때 위치 고정하는. 고생이다.